안녕하세요. 맛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국물 오뎅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 재료는요, 2인분 기준 가래떡 혹은 떡국떡, 밥공기 기준 2공기입니다. 오뎅 2장, 대파 1개, 설탕 2큰술, 물엿 3큰술, 다시다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1큰술입니다. 냄비에 고추장 1큰술을 넣어 주시고요. 잘 저어주세요. 고춧가루도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물엿은 3스푼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시다 한 큰술을 준비하겠습니다. 잘 섞어주시고 이제 불 켜놓고요.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할게요. 가래떡과 대파를 준비하셔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만일에 떡국떡이 있다면 밥공기 하나가 1인분이니까 2공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떡은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대파도 준비해 주셔서 성큼 큼직큼직하게 썰어 주세요. 떡과 대파를 준비하셔서 끓는 양념장에 넣어 주시면 돼요. 대파도 넣어주시고요. 잘 저어서 떡이 서로 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세요. 설탕도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오뎅은 2장을 준비했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라주시고요. 국물이 끓은 다음에 넣어야 오뎅이 많이 불질 않아요. 오뎅은 부피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끓은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잘 익도록 저어주셔서 잘 섞어주세요. 이제부터는 국물을 조금 졸여주실 거예요. 다 졸이고 나면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